대기실에 한 마리 올라. 안녕하세요, 강민지입니다. 근 2년 만에 토커들 기분이 어떠신지요? 설레입니다. 너무 오랜만이게 긴장돼. 일단 힘 줘봐. 눈물 흘려보자. 아, 사비할게. 아이씨, 대박!
사실이다. 정말 길게 쓰셨네요? 웬일이야. 제가 쓰고 있는데 막 뺏어왔어. 저희가 어제 시간에 콘서트니까 Q&A를 먼저 조금 몇 개 해볼까요? 책부터 할까요? 네. 이거 뭐야? 어쩌고 저쩌고는 누가 쓰셨어요? 아, 내가. 아, 누가 쓴 거예요? 쓰라고. 아, 어쩌지? 이게 쉬워가지고 말했어요. 뭐, 간단하게 파나마스크 자주 드시나요? 뭐? 파나. 아, 그럼요, 그럼요. 오, 그리고 잊을만하면 한 번씩 먹는 것 같아요. 파닭 광고 받고 싶어요. 기념일마다 파닭 챙겨 드시나요? 파닭 얘기가 많이 먹는 중이에요. 좀 주기가 있지? 예, 있어요. 까먹을 쯤 되면 먹고 싶어요. 좀 주기가 있지. 까먹을 쯤 되면. 책 출간은 몇 번 정도 다시 읽어보셨나요? 다 한 번도! 책 출간은 몇 번이나 읽어보셨나요? 어? 다 한 번도 읽지 않았어. 너도. 이거 읽어야지. 캐봉이잖아요. 아니, 이게 지겨워.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. 아 물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전에 녹차 먹고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말한 게 약간 우승이긴 한데 맞아. 근데 읽으면 이제 그 뒤에 내용까지 이미 다 거의 외워버릴 정도로 봐가지고 좀 지겹달까요 저희한테는? 맞습니다.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나? 실망스럽죠. 진짜 많이 봐서 네 그래요. 저한테 민지님 요즘 집에서 어떤 취미로 바로 사시나요? 라고 쓰셨는데 집이 아니죠 이제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. 조준님 스터디 위다미의 방송에서 어느 부분을 대체 얼마나 쓰신 건지 여쭤봐도 되나요? 와 진짜 구체적이다. 나도 와 모르겠는데? 어디서 써요 그날? 그게 되게 초반이었어요. 초반이지. 네. 책 쓰신 분. 책 한 번만. 책 한 번만. 야. 현실 검증. 아 그래도 아무. 네 꺼내. 어차피 연락은 소설이었던 것 같은데? 아 그래요? 네. 그쯤에서 되게 초반이었거든요. 근데요 그때 초반에 쓰고 가장 마지막에 쓴 것도 그 챕터고 제일 오래 쓴 게 그 목차예요. 아 그래요? 네. 왜요? 뭐요? 본인이 뭐 한두만이 뭐 정리가 되는군요 생각하세요? 네 맞습니다. 뭐가 더 어려워요? 그냥 어렵다는 얘기지. 저희 모부님이 아직도 4시면 다시 다니시는데 저 정말 별이거든요? 엄마 나중에 되면 생각이 바뀔 거라 생각하시는데 정재입니다. 어떻게 기뻐요? 어떻게 예약을 드릴 수 있을까요?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? 맞아요? 그거 엄마 얘기예요? 엄마 아빠 돈이고 네, 신경 쓰지 마.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뭐 그걸 알면서도 그냥 어쩔 수 없는 그 어른들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내 아빠도 있는 거 같아요. 본인들의 일이에요. 엄마 아빠의 살생활이지 내 아빠는. 그다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음을 책을 읽으면 느꼈는데요. 퇴근하는 과정에서 빠지게 된 부분이 있을까요? 꼭 넣고 싶었는데 못 다한 얘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. 다시 한번. 네? 예? 그러니까 책을 쓰다가 빠진 게 있냐? 버린 게 있냐? 쓰다가 버린 거. 아. 더 없는데요? 나는 더 쓴 거, 추가적으로 쓴 거 있어서 버린 거. 그 펜치 선생님, 웬만하면 더 잘했어. 근데, 민진이 한 두 곡? 더 쓴 게. 그럼 저는 옛날에, 그러니까 가장 먼저 썼던 거를 뺐어요. 뭐예요? 그 제목이 뭐였더라? 커피 타는 여자가 되게 싫어했던 거? 아, 기억나? 네? 그러니까 그게 그 내용이 뭐였냐면 글을 쓰다 보면 어쨌든 간에 내 어떤 그 깊은 내면을 파헤치게 되잖아요. 그래서 가장 어렸을 때를 막 생각해보다가 내가 공부를 왜 열심히 하기 시작했지? 이를 생각해보다 쓴 거였거든요. 네. 그래서 제가 항상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 뭐냐면 공부 못하면은 삼촌 회사에서 커피 타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내가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 어렸을 때부터. 그래가지고 말싸움하기 싫은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제 진영의 고개 때나 이런 거서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되게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. 이런 질문입니다. 민지님이 소설인 게 확신을 가지게 된 기회가 있으신가요? 좋겠는데 소설은 나한테 확신을 안 가졌다고 생각하는 건가요? 대학원에 발을 담갔다 빼셨다고 하셨는데 어쩌다 대학원에 들어가실 뻔인지 궁금해요? 내가 대학원 얘기를 책에 썼나요? 책에 안 썼어? 책에 있어요? 어디에서요? 어디요? 어? 어? 지금 써놓고 해? 언제 올렸지? 죄송 지금 나 무슨 시선 돌린 것처럼 시간이 없어 죄송 주변 사람들 변해가요. 어떡하냐? 저희는 경험이 많이 없는데. 아.
게 좋지 않을까. 너무 또 막 믿음을 줬으니까 배신감도 느끼는 거잖아요. 그냥 그게 사람이 어려운 거야. 네. 꼭 뭐 그 밝은 거 보면 착착착착하다 마음을 다 느끼면서 어쩔 수 없지 뒤돌아서면 일단 너무 단단해진 나를 발견해야지. 일단 이제 아무렇지 않구나 뭘 발견해야지. 뭐 시간이 필요하지 뭐. 그치 않아? 그 친구가 변했구나. 그래 이런 것도 없고 아예 퇴사하고 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럼 새로운 친구도 사면 되고 이 사람 변하면 어? 저 사람 사면 되고 뭐. 그게 피곤하긴 하죠. 아예 먹어가면 갈수록. 그럼요. 근데 뭐 찾고 있는 것보다 더 필요하지 않을까? 맞아. 이쯤에서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? 그 오늘 그 내가 어떤 총대를 메모려고 한다. 1년 도시다. 나 1년 도시다. 몇 분 계세요? 네. 4명이면 100명씩 들어가면 되겠다. 4명이면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. 1을 따라가는 것도 따라가는데 아이들끼리만 모이고 싶으니까 조용조용하게 아이들끼리만 모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. 에이. 그러면은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커피숍 가가지고 또 아, 너 평화인가? 아이들은 커피를 마실 거는? 고등학교 교사입니다. 예전에 강연 많이 다니셨던 거 알고 있는데 기억나는 경험이나 그런 게 있었던 게 궁금합니다. 그럼 요청되면 언제나 강연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? 그럼요. 쟤는 자료가 중학생 상대라는 거, 고등학생 상대라는 거, 대학교도 약간 레벨별로 다 있습니다. 자료가 다 있습니다.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에 맞춰서 중학생은 중학생에 맞춰서 대학교는 대학교에 맞춰서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. 오늘의 오퍼스티는 어느 정도?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은? 이런다 이제 이렇게
그쵸, 이런 말이죠. 웃겨, 진짜. 왜 그래! 지금 한 1분간 생각하게 드리겠습니다. 자, 저희 가나로 가죠. 가부터 준비됐어? 아무래도 역시 전방에서 유튜브에서 작은 유튜버로 승격한 브라운입니다. 잘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도 저희 한번 열심히 커버되니까 잘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는 기회가 있을지 기약을 하진 않았지만 뭐 일단 내가 열심히 준비해보겠고요. 오늘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 허니 후기 마감을 한번 꼭 넣어줘서 좋으니까 웬만하면 좋았다! 감사합니다.